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루미네가 또 무슨 일을 냈을까요? 무슨 일을 낸건 아니고요. 또 동생이 이 우짜란 거, 식당 화분에서 이 우짜란 장미 허브를 저에게 주면서 외목대로 키우라고 또 미션을 줍니다. 작년에도 이걸로 외목대 만들었거든요. 지금 저한테 있는 외목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두 개가, 작년 연말때 시작해서, 여름에 계속, 노지에서, 키워서 이렇게 튼튼한 목질화된 외목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더 키우면 더 예뻐지겠죠? 요렇게, 이것보다 더 실이었어요. 얘는 그래도 목대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제가 어떤, 지지대를 대었냐면 요 지지대 있죠, 꼬지. 요걸 지지대로 삼아가지고, 묶고 넣었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아이였어요. 얘는 조금 튼실하네요, 그래도. 정말 이게 이렇게 목질화 전혀 안된 뭐라고 요 얘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힘이 없는 아이였어요. 또 1년 정도만 이렇게 키우면 노지에서 키우면 베란다 안에서는 안 되고요. 노지에서 키우면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모양이 누가 만들지 않아도 처음에 조금 키울 때까지만 손질 조금 해주면 돼요. 그거는 지금 같이 만들면서 얘기할게요. 우선 외목대로 만들려면 요 삽수 여기 삽수를 다듬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뚝뚝 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상처 없이, 목대에 상처 없이. 제가 제라늄 입댄일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잘라주면 요만큼 이렇게 묻어놨을 때 여기에서 뿌리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몸체에 애들 몸에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너무 위에까지 처음부터 욕심부려서 너무 위에까지 뭐다 떼버리지 말고요. 얘들도 기댈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냥 세개 같이 심어도 보고, 혼자 심어도 보고, 또 이걸 많이 떼버리고도 하고, 또 이걸 조금만 떼고 해보고도 했는데, 세개 심은 것도 잘 됐어요. 잘 되고, 또 이걸 너무 많이 떼버린 것보다 적당히 떼고서 봐가면서, 입장 정리를 해주는 애들도 잘 자라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서로 같이 있으면 꽃들도 경쟁을 한다잖아요. 여러 개 같이 있으면 사람도 그렇듯이 내가 더 이뻐 보여야지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웃기죠? 그런 사람의 심리와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좀더잘 자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좀더잘 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휘었잖아요. 이렇게 휘어진 아이들도 이렇게 살짝이만 요 정도만 너무 또 무리하게 하면 얘 허리가 부러지겠죠. 정말 약하죠, 이 아이. 이제 요 정도였으면 묶어줘요. 너무 펴면은 부러지죠. 부러지잖아요. 조금씩 자라면서 허리에 좀 힘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2차 교정을 해주면 요렇게 허리가 쫙 펴진답니다. 너무 무리하게 떼지 마세요. 이렇게 입장 떼는 것도 너무 갑자기 너무 무리하게 떼지 않고 그냥 심어도 잘 돼요. 장미 허브는 그냥 갖다 던져놔도 잘 크는 아이거든요. 요 정도로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요걸 조금 여기 밑에 목질화가 됐죠. 살짝 떼버릴게요. 요 정도로 이렇게 묻어주면 돼요. 요 정도로 묻어주고 하면 애들이 자라면서 키도 크고 그러죠.
이 와이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쭉 훑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요. 예, 남은 이렇게 줄기들은 나중에 마르면 자동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쭉 찢어버리면 얘들이 또 몸에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차. 우선 다듬은 애들만 우선 해볼게요. 이 흙이랑 제가 작년에도 이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에다 좀 했었어요. 아주 잘 됐죠? 아주 다 살았어요. 요때 다 됐었고. 집에 있는 일반적인 흙에 배수만 잘 되면 돼요. 작년에는 페트병에 구멍이 안 뚫은 데에서도 잘 자랐어요. 저는 여기 구멍에 여기 아래쪽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이 가장자리로 구멍을 뚫으면 아주 잘 뚫어지거든요. 이 중앙보다 가장자리하면 좀 약해요. 그냥 송곳으로 툭툭 해도 잘 뚫어져요. 가쪽으로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면 한번 뚫을 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가장자리가 아주 잘 뚫어진답니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구멍을 내세요. 이 흙은 그냥 제가 제라늄이나 밭흙 해도 됩니다. 상토가 좀더 섞여 있으면 좀 부드러우면 애들이 뿌리 내리기가 쉽겠죠. 뿌리가 있다면 더 좋고요. 그죠? 애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현재. 요렇게 해서 이거 지금 꼬지예요. 중간짜리 꼬지. 이쑤시개보다 두 번째로 긴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얘뭐 그냥 이렇게 지지대만 역할만 할 수도 있지만 바깥으로 얘들이 노지로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중간쯤 묶어주는 것이 좋겠죠. 저는 이런 빵끈 같은 거 모아놨다가 잘 쓰거든요. 구름이네가 좀 지질이 궁상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딱 잡아주겠죠. 좀 궁상 떨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좀 그러고 사는 편입니다. 뭘 하나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참 문제입니다, 문제. 큰 문제죠. 네, 오늘 큰 결심을 했어요. 옷장에 옷을 진짜, 최근에 안 입은 옷들 정리 좀 하자. 봄옷 정리하면서 제가 그 생각, 하고 있습니다. 10년 묵은 옷도 안 입으면서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빵끈도 안 버리고 놔두는 거좀 보세요. 아, 진짜, 이 아줌마 진짜. 이렇게 하나 했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까만,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도 제가 할 때는, 이런 거로 쓸 때는 요긴하게 씁니다. 뭐 상토 뭐 이런 거안 따져도 돼요. 얘는 그냥 바닥에 해도 되고 뭐 있는 흙과 찰흙만 아니면 돼요. 찰흙만 하면 너무 물이 잘안 빠지잖아요. 또 여기가 하나 있네. 이게 조금 짧긴 한데 해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커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꽉 묶지 마세요. 얘들이 몸이 약하잖아요.
풀떼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밑에 여기 또 잎이 있기 때문에 잎에 걸쳐진다 해도 괜찮거든요. 이 꽂이도 가능한데, 하세월이야, 하세월. 근데 이렇게 옆에다 그냥. 그리고 요거 가장 약한 아이. 가장 약한 아이까지만 하나 더 할게요. 거름기가 너무 있어도 애들이 뿌리 못 내리고 썩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 이 정도까지 묻을게요. 저는 얘들을 이렇게 하고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줘요. 다른 삽목들하고 다르게. 얘들은 또 잘못하면 이게 또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밑 아랫부분에 흙에 닿는 부분이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안 줘요, 저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좀 지나서 가장자리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이 꽂이나 다육이 저거 분갈이 하고 나서 천물 주듯이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건 잘라서 하면 됩니다.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네, 허리 꼬부라진 아이예요. 이렇게 약한 아이들을 만질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아까 제가 또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참 웃기는 얘기 아니고 슬픈 얘기. 금방 외목대 제가 보여준다고 두 개 보였었잖아요. 밖에 저게 거리대 있던 거 꺼내가지고 넣다가 옆에 부딪혀가지고 가지가 하나 부러졌잖아요. 그 부러진 가지가 지금 제가 제가 그 사이에 심어가지고 이 콩분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아마 얘도 뿌리 잘 내려서 또 하나의 외목대가 되겠지만 그 수영이 좀 무너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러진 자리에 또 새순이 나겠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3개 해보고 나머지는 혼자서 제가 또 해서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 겨울 동안 우짜랑 그 장미호흡들 많을 거예요. 베란다에서 특히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에서 키우면 햇빛 부족으로, 얘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 부족으로 우짜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아이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있으니까 그 중에 길다랗게 제일 키다리 약해도 괜찮아요. 키다리 골라가지고 아랫잎장들 조금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묻으세요. 그래서 햇빛 베란다라면 거리대로 내놓으시고 실내에서는 지금 정말 얘가 장미허브가 힘든 아이예요. 이 광량을 엄청 요구하기 때문에 얘는 키가 좀 커서 아이스크림 막대기 받쳐줬습니다. 보조 막대기도 옆에 하나 꽂아줬고요. 지금 현재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총 얘까지 총 6개가 됐어요. 6개 뜯어도 동생이 6개 삽수를 6개 주더라고요. 6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동안 뿌리 내릴 동안은 얘들이 조금 직광에 내놓으면 좀 그러겠죠. 베란다 밝은 곳에 한 일주일 있다가 가장자리에 물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 냄새를. 흙은 상관없어요. 배수만 되면 되고 찰흙만 아니면은 그냥 바흙도 돼요. 바흙도 괜찮아요. 가장자리 물 첫물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한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한 5일 이렇게 간격으로 물량을 조금씩 늘리면 돼요.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습해서 얘들이 썩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물 말라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장미 허브는. 그래서 물을 많이 안 줘도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뿌리 내리는 동안은 뿌리 있는 애들은 심어서 바로 밖에 내놔도 돼요. 애들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지금 제가 뿌리 없는 아이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아이는 그렇게 하시고 뿌리 있는 아이들은 똑같이 이렇게 심어서 그냥 햇빛에 내놓으시면 돼요. 요즘 같은 햇빛은 충분히 얘들이 이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장미허브 외목대에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얘들 성장하는 해가는 과정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짜란 장미허브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전!